소개해드리는 선수를 보신다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란 느낌이 가장 강력하게 드실 것 같습니다. 먼저 바로 이 선수를 살펴보면요, 배병우 선수입니다. 네, KTF 매디에스의 저그 유저고요. 네, 눈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상에서 약 홍진호 선수를 떠올리게 네, 하죠. 개인적으로 저보다 짙은 눈썹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렇죠. 눈썹 하나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배병우 선수가 한 번에 꺾어버리네요. 네. 아주 그 강렬한 눈썹만큼 짙은 네, 인상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되겠습니다. 듀얼 토너먼트 무대가 처음이고요. 네. 공식전 첫 경기를 갔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네, 그 송병구 선수 요즘 그 프로토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송병구 선수도 이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야죠. 그렇죠. 정말 그 2005년도에 가장 주목받았던 신인에서 급격히 추락한 가운데 송병구 선수가 2006 시즌에 개인전 캐스파 다슨 랭킹 23위, 승률 랭킹 38위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아, 이제 비상해야죠. 그렇죠. 올라갈 때 됐습니다. 지금 더 이상 잘 때가 아니에요. 송병구 선수와 배병우 선수, 시계를 맞이해서 송병구 선수가 그동안 얼마만큼 준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될 것 같네요. 자, 네오 알카노이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병우 저그는 5시에서 경기를 펼치는 저그고요. 그리고 가로방향에 위치해 있는 송병구 선수, 송병구 선수는 7시에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병구 선수가 정말 데뷔했을 때는 정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삼성팀에서 처음 보여주는 프로도스인데 프로리그에서도 그렇고 신인왕이라든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분명히 팀 내에서의 기량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예, 랭킹전 할 때건 어느 때건 거의 팀의 승률이 거의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선수인데 유독 방송에서 특히나 마지막 경기에서 안타깝게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젠 좀 방송을 좀 더 즐길 줄 아는 이런 대범한 선수가 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송명구 선수에게는 그런 기회들이 자주 찾아온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송병구 선수가 좀 아쉬움을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는 좀 적응해야죠. 뭐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송병구 선수가 뒤끝이 조금씩은 아쉬웠는데 이번 예선에서는 PC방에서 펼쳐진 예선에서만큼은 첫 경기를 내주고도 나머지를 뒤집어내는 그런 저력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좀 반대 측면으로 보자면 뭐 후반에 이런 뒷심은 정말 강하지만 첫 경기에서 오히려 신혜 선수라든지 한 경기씩을 네, 세 번 연속 내줬다는 것은 초반에 약간은 뭐 방심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좀 결여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긴장감을 항상 유지를 하면서 조금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송병구 선수에게 필요하고 네, 배병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신예이기 때문에 딱히 이제 이게 첫 경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보여주는 거죠. 네, 배병우 선수가 그 이제 공식전이 첫 경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 무대 처음이거든요. 이런 어떤 방송 경기에서는 분명히 신인인 만큼 긴장을 하게 마련인데 경기 전에 우리가 저희 그 세팅 어떤 그 준비를 하는 때 보면 이제 선수의 조인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병우 선수가 먼저 들어왔어요. 먼저 들어와서 일찌감치 손 먼저 풀어놓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그 정도로 배병우 선수가 어느 정도는 방송 경기에 그렇게 또 큰 어떤 긴장을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신인들은 대부분 조인이 늦죠. 아무래도 손을 푸는 시간이라든지 최대한 예, 손을 풀기 위해서 뭐 좀 예,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데 아, 일단은 뭐 3회 처리 네, 스포니프 피고 역시. 나서 스포니프를 지금 생각 중에 있고 이 선수는 얼굴 표정도 그렇고 상당히 좀 대범해 보이고 네, 예선전에서는 그 서지수 선수에게만 1패를 했어요. 그 이후에 네, 남자 선수들은 다 이기고 유독 서지수 선수에게만 2-1로 이겼는데 아, 서지 선수 팬들은 좀 아쉽겠고 한 판 이겼으니까 한 판만 더 이기면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길 텐데 정말 아쉽겠네요. 뭐 잡아낸 선수들이 근데 대단합니다. 김성재 선수와 차재욱 선수를 잡고 올라왔거든요. 네, 네. 배병우 선수가 특히 그 프로토스전에 대한 어떤 상당한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일단 그 배병우 선수가 준비한 노스포인트 3회 처리 전략은 일단 프로토스의 더블렉서스를 겨냥한 어떤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거기 맞춰서 그 송병구 선수의 진영 역시 예, 딱 두 번째 예, 더블렉서스를 지금 소환을 했고 배병우 선수가 평소에 자신있어 하는 플레이가 조금 공격적이고 약간은 좀 그 저그전은 좀 약해요.
크게 보는 경기를 좀 좋아하는데 저그전에서의 그런 자잘한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밀한 플레이. 예, 세밀한. 송병우 선수는 그렇다면 배병우 선수가 첫 경험이고 좀 귀찮게 해지면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평소의 공격보다 한 템포 늦춰서 장기전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의 선수를 상대로 하는 아주 노련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단순 실력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예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틈을 파고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송병우 선수는 아주 안정적으로 더블 넥서스 이후에 천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풀업을 또 전방 배치시켜놔서 혹시나 모르는 어떤 저글링 기다리스크의 초반 공격에 좀 대비하려는 모습인데 일단 양쪽 모두 다 출발은 상당히 무난하고요. 네. 일단 뭐 배병우 선수 역시 무난하게 아주 부유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두 선수 모두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처음에 자신이 원하는 거는 다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버로드로 뻔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대처하기 쉽죠. 드론만 계속 생산하면서 컷의 올타이밍에 히드라 한두 개만 생산하고 오버로드는 뭐 이미 나가 있는 걸 좀 잘 숨겨두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네, 로보틱스 파셀리티까지 소환을 하면서 송병구 선수 역시 자신이 준비한 전략들을 계속 펼쳐 보입니다. 네. 배병우 선수가 보든 말든요. 최근에 어떤 그 김태경 선수가 어떤 그 마지원 선수 상대로 보여줬던 MS를 어떤 우승 이후부터 뭐 슈퍼파이트의 어떤 종족 최강전이라든가 프로토스의 선전이 상당히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송병구 선수의 어떤 변화된 모습도 한번 이번 경기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겠죠. 과연 최근에 프로토스들이 어떤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말이죠. 그 중심에는 프로토스가 다시 한번 강해지고 있는 그 중심에는 분명히 컷헤어가 있습니다. 컷헤어의 재발견이라고 보여지는 게 스타게이트 하나에서 꾸준히 컷헤어를 생산해주면서 뭐 역으로 보통 한 기회 생산하다 말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역으로 상대방에게 엇박지 타이밍에 가서 오버로드를 잡아주거나 뭐 이런 식의 컷헤어의 재발견으로 저가 힘들어졌고 그리고 송병구 선수는 최근에는 컷헤어 다크를 하면서 장기전 운영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송병구 선수는 컷헤어 리버로 재미 많이 보고 있죠. 그렇죠. 컷헤어 리버의 운영이 아주 특출나게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뭐 송병우 선수 로보틱 서포트까지 소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배병우 선수가 이제 초반에 약간의 견제를 위해서 병력들을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송병우 선수가 다각적으로 지금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배병우 선수가 아주 부유한 상태로 출발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어떤 스파이어를 올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히자리스트 쪽으로 생산을 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빠른 수송 업그레이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송병구 선수에게 가진 현재로서 풀어야 될 숙제는 더블 넥서스 이외에 하나의 멀티, 게스 멀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송병구 선수 역시 상당히 그 꼼꼼한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이곳저곳에 상대편의 이동 경로에 예상해서 풀업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일단은 어떤 방향이든 공격할 수 있는 방향이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이 병력까지만 생산을 해서 세 군데 방향의 캐논을 모두 건설하게 해서 세 번째 넥서스를 늦게 하고 뭐 드랍을 준비하면서 한번 드랍을 가는 것도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네.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해요. 괜히 입구를 지금 이렇게 다 파괴해줘서 캐논 하나라도 더 쉽게끔 만드는 그런 플레이가 배병우 선수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배병우 선수도 사실 여기서 무리해서 유닛을 쏟아붓기보다는 더블 넥서스는 어차피 인정해주고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더블 넥서스 이후에 추가 멀티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소위 그 자원을 마르게 하는 더블 넥서스 이후에 자원을 주지 않는 형태로 가게 되면 이거는 저울과 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약간은 아쉬운 그 소비요. 네, 셔틀을 이제 잡기 위한 뭐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모든 지역을 지금 다 미리미리 이렇게 파괴해둬서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 리버라든지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또 지금 이 9시 지역에 프로브가 와서 캐논을 두 개에서는 최소 세 개 이상 지금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격은 필요하고 송병우 선수도 방심하지 않고 9시 빨리 봐야 돼요. 배병우 그렇죠.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편에게는 계속해서 이렇게 방어 건물들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본인은 하나도 없어요 정작. 배병우 선수는 현재 이런 압박을 통해서 포토캐논을 짓게끔 이제 강제시키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 뭐 몰아치겠다 이런 의도는 없어요. 단지 꼼꼼한 정찰을 통해서 추가 확장만 막아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그런 부기 영화 러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러시로 모든 걸 끝내겠다는 부기 영화를 누리겠다는 그런 러시가 아니고 한차원이가 간만 보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병호 선수 소수의 히드라로 컷헤어도 막으면서 상대방이 캐논을 거의 10개가량 죽여는 이런 야. 효과적인 플레이.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성병우 선수가 뭔가 무리해서 어떤 견제를 나서주기보다는요. 물론 커세의 활약은 계속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그 여서희 쪽의 멀티 추가학장 기지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송명구 선수도 어떤 중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영무탈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뮤타레스가 지금 뭐 방위럽을 시키면서 아직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지만 히드라로 지상을 압박하면서 역 뮤타레스크를 이제 모아서 한번 제공권을 잡을 생각인데 보이네요. 두 선수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기는 한데 분위기 네. 자체는 좀 그렇네요, 송정구. 근데 그 배병호 선수가 현재 가진 자원력이 어떤 삼게스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공중장악이 사실 더블렉서스를 가고 있는 거기다가 뮤탈리스크를 확인했기 때문에 투사게이트 올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현상이라면 사실 공중장악은 거의 힘듭니다, 저그가. 뮤탈리스크의 전환이 글쎄 물론 이제 디바로까지 생각을 물론 하겠지만은 당장은 좀 시료를 거르기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배병우 선수가 지금은 이제 조금씩 클립 컬러니를 건설하는 것을 변태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수비적인 건물을 변태시키면서 뭔가 다른 걸 생각하는 것 같고요. 송병구는 셔틀. 네, 만약 여기서 네. 프로토스가 추가 어떤 그 멀티를 하나만이라도 성공을 하게 되면은. 저그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야, 일단은 그 9시 진영. 네. 그런데 셔틀의 이동은 12시입니다. 그래도 일단 뭐 영 뮤타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나쁘지 않고요, 송병우 선수가. 그리고 배병우 선수는 이미 들킨 상황이기 때문에 예, 뮤타리스크 스컬지로 근데 일단 여기까지 생산했는데 생산하다 말아버리면 더 어중간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그렇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병우 선수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멀티 프로토스의 멀티를 한두 개씩 허용해버리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오라? 예, 네 시 지역은 지금 예, 히드라가 좀 있었는데 아 성컨 일단 있고. 아 일단 뭐 상대편의 위치만 네. 파악하면서 셔틀 쪽으로 예, 뺍니다. 사실 저 셔틀은 뭔가 좀 피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건데 피해를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 적의 시선을 묶어둔으로 인해서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멀티 자체를 들키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배병호 선수가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멀티를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미 9시와 6시에 송병호 네. 선수는 멀티를 좀 확보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배병호 선수는 아예 디바우러 때까지 거의 뭐 어떤 움직임이 없거든요. 이런 형태라면 송병호 선수가 확장기지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두 개를 예. 동시에 시도하고 있는 송병우 선수의 발맞힌 플레이가 살짝은 안 보입니다, 배병우. 네,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넥서스가 지금 짓는 위치에는 네. 네, 멀티가 안정적으로 지금 완성이 될 것 같고, 이거 지금 배병우 선수의 빌드 자체가 예, 디바우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이구야, 이거를 그냥 던졌네요. 그 사실 더블 넥서스를 인정해줬다고 한다면 그 추가 확장을 사실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제 저그 배병우 선수에게 어떤 선결 조건이었는데 지금 멀티를 너무 그냥 쉽게 내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배병호 선수가 히드라 리스크에서 어떤 체제전을 한 것이 도구로 작용한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네, 뭐 배병호 선수보다 어떻게 보면은 생산할 수 있는 건물들이 더 많아졌네요. 송병호 선수. 지금 배병호 선수의 플레이가 꼭 나쁜 건 아닌데 네. 어떤 부분이 좀 좋지 않았냐면 히드라의 수가 좀 쓸데없이 많았습니다. 초반에 히드라 외에는 사실 히드라가 거의 필요 없이 빠르게 뮤타리스크 영무탈을 가게 됐으면 원스타 게이트에서 모은 커세어를 상대로 제공권을 어느 정도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 하면서 그 다음에 하이브를 최대한 빨리 갔어야 돼요. 그래야 네. 공중을 한 번에 장악을 하는데 네. 지금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늦게 늦네요. 그러니까 배병호 선수가 조금 어중간한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히드라리스크 쪽을 아예 고수할 생각이었으면 사실 뮤타리스크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지지 말던가 아니면은 뮤타리스크를 좀 더 빨리 가던가 이렇게 했어야죠. 배병호 선수의 선택이 뭘지 일단 뭐 디펠로 마운트까지 변태시키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거의 지금의 움직임 배병호 선수는 시간이 멈춰진 상태예요. 네. 이런 시간 동안에 송병호 선수가 두 곳의 확장 기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손을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어허. 이거 이런 상황으로 일단 디파일러까지만 나오면 다크섬과 드랍업을 해서 뭐 어떻게든 하겠다는 생각인데 보여지는데 글쎄요 지금 뮤타리스크가 네. 있던 거를 열시적으로 빼둬서 세 번째, 네 번째 멀티라도 상대방이 커세가 있다 하더라도 견제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웹까지 개발됐거든요. 이거 참 크게 위험할 수 있는 배병호 선수의 그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직전입니다. 송병호 본진을 노릴 수 있어요. 본진 구석으로. 일단 뮤타리스크 있는데 이거 바로 왔죠? 맞습니다, 이거. 뒤쪽에 뮤타리스크 4개 넣은 동시에 아래쪽으로 셔틀 이거 4개. 이것도 웹 찾으면 깜깜합니다. 깜깜했죠? 너무 배병호 선수가 송병호 선수를 너무 놔뒀어요.
한 번에 이게 바로 부기영화 러시죠. 네, 한 저, 번에 끝나요. 보시면은 네. 뮤탈리스크가 거의 쓸모가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막혀도 프로토스의 이익이에요. 아, 그 흐름이 출발이 좋았는데 배모 선수가 흐름이 순간 끊겨버리고 약간 좀 어중간한 상태에서 체제 전환. 손병우 선수가 그런 것들을 놔둘 리가 없죠. 한 번에 딱 몰아침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적에서 그 약간 뭐 균형을 지르고 있었다면 그게 완전히 지금 손병우 쪽으로 많이 좀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리고 리버 파워업도 됐고 네. 이러면서 하이템플러 천천히 올려주면서 아무리 예, 다크섬이 쳐져봤자 리버로는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한 번 네. 오버로드 왔다가 돌아갈 때는 컷웨어에 다 잡혀야 된다는 단점도 네. 있단 말이에요. 사실 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디파일러의 다크소원보다는 사실 플레이가 더 무서운 건데 워낙 그 스플래시 데미지를 잘하는 뭐 사이닉스톰이라든가 리버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크소원은 큰 또 역할을 또 해주기도 힘들고 지금은 그나마 어떤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디파일러긴 한데 글쎄요, 지금은 너무 손병우 선수의 자원력이 좋습니다. 프로토스에게 되게 자신감을 보여줬던 배병우 선수인데 지금 초반을 좀 넘어선 이후로는 약간 그렇지 않네요. 예, 조금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어중간합니다. 확실히. 아니, 어떻게 보면 두 군데의 멀티까지는 강제적으로 내준다 하더라도 예. 11시 적에는 무언가 시나리오 그림이 잘 짜여져 있어서 최대한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손병우 선수 보십시오. 질럿으로 드랍을 가기 전에 예, 질럿 한 기를 1시에 떨어뜨려 놓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그걸 찍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노스폰이 패트롤을 시켜 놨는데 네. 1시 멀티는 지금 발견을 네. 못 하고 있어요. 노스폰 인플 3회 처리 이후에 히드라이트 생산하고 스파이어를 그 짓는 그 순간부터 사실 시간이 정지된 느낌입니다. 배병우 선수는 그 소위 요즘에 말하는 그 이건 뭐 중기전도 아니고 장기전도 아니고 그렇죠. 갓기도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네요. 배병우 선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네,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작은 부자 빌드가 맞아요. 네. 너무나 부유한 빌드인데 부유하게 시작을 했지만 수비에 자원을 너무 많이 소멸하니까 이건 부자로 시작했는데 부자가 아닌 그래요. 부자도 아니고 좀...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아, 하이템플러. 야, 이거 뭐 이렇게 뭐... 되면 더 힘들어지죠.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디파일러도 이제는 힘을 못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왼쪽에 있던 이 히드라 덕분에 예, 이 리버까지 잡아낼 수 있거든요. 오, 근데 약간 이거 다 잡으면 리버를. 오, 이거는 좋네요. 제트로 올라오죠. 셔틀. 아, 잡았다. 이거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성과가 좋긴 한데 문제는요. 지금 그 10시 쪽에 멀티와 6시 쪽에 두 곳의 멀티를 견제를 예,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 정도는 날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려가죠. 대명호 9시 여기를 네.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이럴 때 디파일러가 있었으면 되는데 이거는 어림없습니다. 네, 못 막아요. 하이템 플러드 있고 여의도네요. 윤중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병호 선수의 이 경기를 잡으려면 10시 멀티 날리고 네. 자신을 1시 멀티 돌리고 이래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1시 겨우 막 별랑말랑하는 그런 분위기고 딱 디파일러 마운드가 건설이 돼 있는데 이럴 때 다크소 한 방이랑 어떻게 보면 캐논이 무력화되는데 아 지금 아쉽고요. 귀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이탈리아까지 아 디바우로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어 플래그 이건 전에, 좋고요. 아 이번 건 아주 시원하게 풀어졌네요. 어 다 잡혔다는 거죠 그냥. 나오기 전에 코쿤이 깨지기 전에 야 나온 거 다 나오네요. 네 송영호 선수도 오 취소해야죠. 네, 이 경기를 좀 손쉽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추가장을 안 줘야 됩니다. 즉 한시멀티를 발견을 했다면은 견제를 해줘야 되고요. 한시를 아직까지는 생긴 아 패트롤이 좀 묘하게 됐나요? 예. 그냥 벽에 붙어서 움직이는 저기 2시와 네. 그 위쪽 멀티에다가 패트롤을 시켜줘서 이거를 미니맵으로 봐야 되는데 미니맵에 해처리가 안 보일 겁니다. 직접 봐야 되거든요.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경기 중에 멀티가 계속 없네? 이렇게 방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패트롤이 진짜 참 네. 애매해요. 그나마 한시 멀티가 좀 변수이긴 한데 근데 지금 만약에 송병훈 선수가 발견을 하고 예, 리버와 커세어가 달려간다, 날아간다면 사실 배병우 선수 맞기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야 이제, 이제 봤어요. 이제 봤네요. 송병우 선수. 아 이제 멀티 확인했고요. 예, 한시죠. 그때 파악을 했었고. 아 그리고 송병우 선수는 아예 그냥 동서 전쟁으로 가릴 생각이네요. 저 지역을 그냥 수비를 하면서 굳이 공격하기보다 네. 어차피 커세어 리버 하이템플러가 수비에 사용하게 된다면 커다란 뭐 광활한 입구도 없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프로토스가 수비하기 용이하지 않습니까? 야, 뭐 캐논? 네. 이건 뭐 여의도에 여의도 꽃잔치에 꽃잔치. 그렇죠. 정말 꽃밭 캐논이 네. 떠오르는 송병호 선수의 이런 플레이의 성향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좀 너무 오래 어떤 그 조금 좌절감도 맛보고 그러다 보니까 송병호 선수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어떤 중압감 때문에 굉장히 좀
이기고 지키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좀 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확실히 잡아내기 위해서 장기전으로 좀 끌고 가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송병구 선수. 그렇죠. 신의 시절에는 스타리그 진출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자신의 실력대로 진출을 했었는데 과감했죠. 예,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를 겪어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신중하게 하는 부분이네. 네. 이거 그래도 이거 수험 쳐져봤자 소용없죠. 예, 하이템 플로어가 두 개나 있어요. 참, 단단하네요. 네 개밖에 없지만 이 네 개가 엄청나게 버텨주네요. 이건 좋은데 오른쪽 그 부석 건물까지 다 깨. 오 예. 야 이거는. 그래도 피했네요. 근데 글쎄요, 송병우 선수도 뭐 물론 11시 멀티를 가져가면서 그만큼 신중하게 첫 승을 따내기 위한 어떤 첫걸음으로 상당히 신중한 건 이해가 갑니다만은 네. 네. 아, 너무 또 소극적이면은 어떤 경기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야, 방 2업들이 된 것 같죠. 예, 쉴드 2업에 커세가 03업이 됐고 이제 뭐 커세어의 방 1업도 천천히 지금 돌려주고 네.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자원, 네, 워낙 네. 자원력이 좋으니까요, 지금. 디바오로도 방 2업이 돼서 네. 지금 커세와 싸울 만은 한데 받쳐주는 뮤타네스케 수가 좀 적기 때문에 하이템플로 한두 개만 동반이 돼도 커세의 압승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그 디바오로 많으면은 네, 다크아쿤 가주는 것도 괜찮아요. 천천히 어디선가 네, 지금 공격들이 모이고 있고 네, 저글링 히드라를 편하게 지상맵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네.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경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부터 배병우 선수가 의외의 한시 멀티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힘을 받았는데 네, 송병우 선수 아무리 동서전제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죠, 견제해야 돼요. 이렇게 견제를 해야지 힘을 빼놓을 수가 있죠.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강한 견제력에 비해서 네. 약간은 그러면서 동시에 한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커세어 리버가 아니 또 한시 들어가는 거 봤고 이제 근데 공중벽 명칭되는 분이 아우 살려 리버가 아니라 사이렉도 문답이었고 뒤쪽으로 빠지죠? 지금 여기 한 번! 뒤쪽 한 번! 이스네 안쪽! 거세 다 피겠는데요! 안쪽 시원하게 보내졌어요! 거의 한 분에 가량이 그냥 공중에서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히게 떨어졌어! 근데 왜 뮤탈리스크 안 가나요? 뮤탈리스크 놔두나요? 이거 조금 아쉬운데 이거 다 잡아줄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한시대에서 다크 10개, 11개, 12개! 여기서 휘청거리네요. 배병우 선수 휘청거릴 수밖에 없죠. 심하게 지금 휘청거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배병우 선수가 발끝러시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돼. 여기서 이거 실패하면은 경기 못 이기는데 거의 지금 이제는 마이스트롬까지도 가능성이 생겼고 네. 디바로가 순식간에 묶여서 사이네스토까지도 맞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몇 킬입니까? 야, 18개의 드론을 잡고 19, 20. 요즘은 21. 영웅. 박태플러가 많이 나오네요. 네. 오늘 뭐 다음 경기는 장용석 선수, 워스링 게이머들 장용석 선수 등이 나오는데 그 선수는 또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난하게 막히면 멀티수는 하나가 더 많을지 몰라도 무난하게 집니다. 야, 근데 무난하게 지나요? 피해를 줘야 돼요. 저 정도의 병력으로 들어갔다가 이거 오히려 함정을 파고 손병우 선수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11시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이거 알고 있어요. 예. 다 알고 있어요. 이거 타이틀러가 5점 역할도 하거든요. 그나마 디바우로가 이제 커세어의 대항마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일스트롬에 묶여서 순식간에 디바우를 잃게 되면은 경기는 막 급속도로 기울은 거죠. 맞죠. 일단 뒤쪽으로 살짝 꿰어냅니다. 예, 일단 공중전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배병우 선수는 꿰어내는 거예요. 그냥 버텨줘야죠. 다카쿠니까 다카쿠는 예. 아직 만화는 없는데 곧 있으면 7, 80 정도의 만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배병우 선수가 다카쿠 보고 섬짓해서 병력 뺐어요. 빼야 돼요. 이거는 그냥 대주는 거죠. 그냥 가면은 네, 그냥 다 병력이 잡히는 꼴밖에 되지 않고 결정병기 지금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든 반땅 싸움으로 가서 반반 가르고 그냥 단순 장기전에서 자원이 빨리 떨어지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공중전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여기 뭐 리버 하이템플러 다크아쿤까지 다 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인구수 200은 채운 듯한 느낌이 좀 들죠? 네, 딱히 돌아가는 건물들이 없네요. 그리고 지금 이럴 때는 자원을 축적을 해두면서 스타게이트를 한 두세 개 정도 더 늘려서 뭐 캐리어 커세요 리버 병력이 그렇죠. 하나하나 잡힐 때마다 그 병력을 캐리어로 환산해주는 이런 식으로만 가도
적은 답답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손병우 선수는 자원력은 충분하고 인구수가 꽉 찬 상황이라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물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의 상황에 좀 대비를 해서 언제든지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야, 그리고 지금 이거 떨어지면 야, 가죠. 이번엔 한시 견제로 가는데 역시 한시 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병호 선수 움직입니다. 아, 너무 많아요. 어떻게 요리할지? 이건 좋네요. 플레이그는 너무 좋은데. 뒤후에 이제 2부에 좀 공격을 해야 돼. 저 다카코는 디바오로 잡히한 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끼고 있는 거예요. 디바오가 어디 일단 저쪽에 대기합니다. 못 가죠. 못 와요.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신호등 붉은 불빛 같네요. 오지 말라는 것. 그렇죠. 아, 이거 참 배병호 선수 입장에서는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인데요. 그래도 한시는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시 지역으로 대공병 역교를 이동시키는데 여기를 이제 등지고 네. 경기를 보시면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바오로가 힘이 크긴 한데 디바오로 외에 이 리버 하이템플을 잡아줄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이야, 저 한기만 있어도 저 엄청난 위용 네. 위풍당당한 다카칸 저 위쪽은 소스 가디언이라고 소스 견태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지상 병력을 상대할 병력이 없으니까 말이죠. 약해 보이는데 한시가 밀린다면 자원적인 기능이 심각해질 것 같아요. 다카콘 한기 무서워서 지금 디바오로가 근처로 그렇죠. 못 갑니다. 또 가디언을 만들고 싶어도 공중을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디바오로가 만들 수밖에 없고. 뒤쪽에서 뒤쪽에 사이러스 좀 있어. 디바오로 펼쳐야 돼요. 뒤쪽에 디바오로 붙였어요. 근데 사이러스 좀 뒤쪽에 다카콘 뭐하나 다카콘은. 야, 마이스톰을 사용하지 못했고 또 그 전에 하이템플러가 잡혀버린 것도 좀 크네요. 가지가 병력에 비해서 아 이제 걸었어요. 야, 여성까지 대박났네요. 불꽃놀이에요. 저 한기에 의한 말씀 이렇게까지 위력적이고 무섭기 때문에 배병호 선수가 못 간 거예요. 마일스트롬의 지속 시간은 짧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이테플레 사이드 스트링 연발로 막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인스넬 먹고 다 잡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역공장하네요. 역공장하네요. 이거 거세인 가시고 다 피우고 올라갔는데 성경 선수 입장에서는 마일스트롬이 위력적인 애입니다. 사실 마일스트롬은 받쳐줘야 되거든요. 사이로스트롬 없는 상황에서 마일스트롬은 아무 수이 없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이거 이스넬하고 잡아줬고 야 배병호 거세우 끝나라. 야 이런 식으로 거세우 끝나라. 이때 배병호 선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가야 돼요. 공격은 이제 타이밍 온 거거든요. 배병호 선수 더 시간 주면 네. 송병구가 배병호한테 시간 준 것처럼 되는 거예요. 네, 예, 12 쪽에 멀티 제거하면서 바로 공격 가야 돼요. 이거 가디언이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미 공중을 제대로 한번 잡았기 때문에 바로 예, 거의 뭐 11시 적의 멀티를 파괴하면서 자신은 예, 지금 짓고 있는 멀티를 네. 지켜내면 지금 디바오로 남은 건 개그입니다. 저 변태되고 있는 게 디바오르면 아, 역시 맞아요. 개가 나죠. 네. 그렇죠. 만약에 아까 개그하게 생긴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진지하게 생겼거든요. 네. 예, 한시에서 아까 가디언이 나왔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네. 상황에 따른 병력 전환은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뜸을 들이면 안 돼요. 아까도 뜸을 들였기 때문에 송병구 선수의 자원력을 허용했던 건데 그렇죠. 기회가 왔을 때 가야 됩니다. 예. 뜸 들이면 밥 안 됩니다. 너무 뜸을 오래 들이면 밥 망쳐요. 그렇죠. 제때 먹어야죠, 뭐든지. 그렇죠. 제때 또 먹어야 되고요. 예, 지금 송병구 선수가 제때 못 떠먹어가지고 좀 이 분위기까지 슬쩍 왔거든요. 자, 예. 가나요? 아래쪽에서 가디언들이 이제 반응을 시작했고. 네, 송병구 선수의 발걸음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한시 멀티가 쭉쭉 밀어내면 배병호 선수가 이 역전하는 겁니다. 배병호 선수 11시 현재 이 조합으로 몰아쳐서 한시까지 두 곳 멀티 다 밀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이제 거세어들이 좀 뒤에 네. 왔습니다. 배병호 선수 역시 강력한 화력을 지니고 있죠. 디바로 뒤에 있고요. 네, 일단 배병호 선수는 가디언을 정말 아껴서 사용을 하면서 지금 새로 한 이 멀티까지는 무조건 파괴해야 돼. 기본적으로 여기를 파괴하지 못하면 경기는 결국 반반 가르고 마법 대 마법 네. 싸움하면 포르토스가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송병호 선수가 혹시나 이 경기를 정말 네, 패배하게 된다면 한시 멀티 나중에 게 커요. 너무 좀 지키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신중했던 게 오히려 페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수의 하이템플러와 다크아칸 그리고 생산되는 족족 네, 드랍십으로 셔틀로 실어서 나르게 된다면 이 멀티를 지킬 가능성도 현존성도 아주 높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가 송병호 선수가 예. 약간 패배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게 빨리 와야죠. 예, 빨리 가야죠. 이거 배병호 선수에게 손 풀 시간까지 준 거예요. 긴장을 다 풀 시간까지 더 주는 거예요. 예, 뒷판에서 또 플레이가 한번 뿌리죠. 예, 뒤쪽에서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밑으로 올라갑니다. 중요한 거는요, 리버가 저렇게 많은데 사실 송병호 선수도 어떤 입장이냐면 제공권을 내주게 되면 답이 없거든요. 사이러스점을 뿌려대면서 밑으로 올라오는데 일단 거세요. 이번 거 크네요. 이번 거 사이러스점
그래도 컷에 또 낮잡혔어요. 야 이거 제목 것도 다 잘 완벽하게 이거는 이건 밀 수 있거든요. 가디언 숫자 좀 더 맞춰주면 일단 아래까지 약간 대기. 일단 이 위쪽 멀티까지 밀어냈기 때문에 11시장 멀티만 밀어도 결국 디파일러와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게 되면 저그가 더 나은 상황이에요. 손목우 선수가 저렇게 과도하게 뽑아놓은 리보를 전혀 지금 안 쓰지 쓰거든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유닛은 소진시키더라도 뭐 공격을 보내던가. 손명호 선수 한시 멀티 내주면 이거 역전패입니다. 지금 11시 지역까지 이제 조금씩 진입하기 시작하는 배병호 선수인데 뒤쪽에서 화력을 가진 디바오라가 있기 때문에 거세어도 쉽게 못 가고요. 상황에 따른 병력이 아주 좋네요. 디바오라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디바오라 추가. 여러 가지 그러한 귀찮은 플레이가 상당히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좋고요. 지상으로 움직이는 것은 디파일러가 다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 한 짓이 없어요. 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손병구 선수. 그리고 지금 배병우 선수가 11시 본진까지 밀어내기에는 지역적으로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가디언을 사용하기에는 좋은 위치가 아니거든요. 아, 송병구도 이동하고 지상에도 뭐가 움직이는데요? 송병구 선수도 사실 그 많은 자원력을 바탕으로 말씀해주신 스타게이트 돌리고 컷의 캐리어로 가던가. 그게 아니면 컷의 리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뭔가 좀 끝냈어야 되는데 결국 시간을 준 게 이런 어떤 그 역전을 낳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병우 선수 계속해서 뮤탈리스트에 치중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어디든 가서 피해를 조금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또 커세어 없이 단독으로 또 셔틀 운영에 또 굉장히 좀 까다로운 면이 또 겁이 있죠. 겁이 나는 거죠. 네, 갔다 다시 바로 왔네요. 송병구. 나머지 지상 병력, 소수의 지상 병력이지만 워낙 위에서 받쳐주는 병력들이 좋으니까 아주 쉽사리 움직입니다. 배병우 선수. 귀찮은 조합인데 디파일러, 커세어, 디파일러와 퀸까지 여러 가지 병력 조합을 아주 손쉽게 사용을 잘해주다 보니까 손병우 선수가 원래는 리버가 8개가량이 놀고 있었거든요. 원래 평상시에 손병우 선수라면 2개, 4개씩을 계속 던졌을 거예요. 지금은 주도권이 배병우 선수에게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상까지 가서 지상까지 가는데 위쪽에 아래쪽에 병력들 움직이는데 리버들 그대로 떨어졌고 위쪽에 거세요. 다시 한번 타협 들어가는 배병우. 네, 이거 막으면요 손병우 선수는 가야 됩니다. 공격 가야 돼. 이제는 좀 위축된 경기보다는 과감한 공격력을 발휘해서 이 경기를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가야 돼요, 지금. 배병우 선수 주춤하는 거, 송병우도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별로 자신감이 안 보이는 플레이들이에요. 그만큼 첫 경기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다소 그 주춤거리고 망설이고 이런 것들이 경기를 간혹 좀 위기상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이 오버로드의 움직임이 무엇일지 일단 대규모의 오버로드의 이동이 있고요. 그렇죠. 애초에 그냥 본진을 노려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워낙 멀티 쪽에 수비가 견고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이 넥서스만 짓게 되면 자원도 늦게 떨어지는 프로토스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진 상대적으로 좀 조금 약해 보이는데 그 틈을 타서 다시 한번 송병구가 12시 정도 사이리스톤까지 떨어지게 되면 내 쪽에 왔는데 일단 위에 떨구지 못하는 상황에서 리버 제대로 왔어요. 최근에 트렌드가 뭐겠습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 아니고 방어가 아니겠어요? 스피드하고 빠른 어떤 공격도 압박으로 상대를 휘젓는 플레이가 트렌드인데 그런 플레이에 맞춰 가야죠. 그럼서 동시에 본진 리버 몇 개나 있죠? 본진까지 가죠. 본진 배병우 선수 원래 이런 플레이죠.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좀 때늦은 감이 있죠. 아 지형 때문에 고작해 리버 한 개인데 다 잡히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거 배병우 선수 컨트롤이 약간도 아쉽고 그러면서 일단 12시간 불이 떨어졌으니까요 이 지역이. 네, 조금 역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뻔했습니다만 한시 멀티를 끝내 지켜냈고 바로 추가 공격을 통해서 송병우 선수가 다시 주도권을 자신한테 가져오는 어떤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네요. 좋지 않네요. 드라범이 돼 있었어야 돼요. 배병우 선수가 드라범이 돼 있었다면 본진의 정면으로 가는 병력과 어느 정도의 병력은 오버로드 태워서 내렸으면 아마 멀티를 본진을 밀어냈을 텐데. 야 가나요 이번에 본진으로 가나요 본진 쪽으로? 그러니까 저그였던 공격을 좀 살리지 못했죠 배병우 선수는. 송병구 드디어 리버가 본진 쪽에 조금씩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허세어가 프로비에요 거의 3-3-2업에 3-3-2업이고 리버 하이템으로 내기라면 오다가 다 잡힙니다 이거. 순식간에 정리되면서 다시 한번 아래쪽 지상병력도 이동하는데 그렇게 많은 변수들은 아니고 디바로 좀 더 진짜 다 잡혀요. 네, 송경호 선수가 잠시 위기가 좀 연출되긴 했습니다만 결국 잡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네요. 여기는 이제 순식간에 밀리는 분위기고 천천히 기어가도 되겠네요. 자원이 없죠. 예, 이 지역 멀티는 곧 자원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저 하나의 자원에서는 다수의 병력을 생산하기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시를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여기가 끝나면 자원 끝납니다. 대병호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것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던 프로토스의 야망 버스가리와 아니겠습니까? 드론 바글바글 하거든요. 드론 기범 하나 떠날 때마다 드론이 사라지고 사이루스까지 드론의 모습들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여기 아직 거의 끝나기 직전이에요. 대병호 선수의 전전의 모습에서 얼굴에 땀이 흐른 거란데 여기서 힘 그만 빼고 네, 2차전 준비해야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고 이런 게 견제는 네. 하시는데 이전에 그렇죠.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이런 견제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태병우 선수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네요. 이제는 거의 뭐 속기무리 하듯이 오버로드 몰려가고 있고 끝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배병우 네. 자신의 선수로 한 시간 끝났는데 뭐 먹고 삽니까? 치즈밖에 못합니다. 배병우 배병우 선수 중후반부에 상당히 자신만의 좋은 스타일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후반에 약간의 그 마무리는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동경구 선수의 관록이라는 것이 이런 마무리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승을 거뒀고 배병우 선수는 진짜 이거 만약에 이 경기를 다시 한번 본다면 아쉬움 그 단어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송병구가 먼저 한 발짝 앞서갑니다.